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맛의 포인트 콘소메 준비하시고, 먼저 야채를 큼직큼직하게 썰겠습니다. 작게 썰면 애들 먹기에는 좋은데, 푹 끓이면 야채가 다 부서져 버려서 크게 썰었어요. 브로콜리도 준비하고, 브로콜리 심도 껍질을 벗겨 스프에 넣어줄 거예요. 소시지까지 준비해 재료 손질 끝. 이제 냄비에 준비한 야채를 골고루 다 넣고, 물은 1.5리터 넣어줬고요. 제가 너무 욕심을 낸것 같아요. 냄비에 한가득이네요. 여기에 콘소메 스프, 큐브 모양으로 된거총 4개 넣었습니다. 과립 가루로는 약 3큰술에 해당합니다. 월계수 잎도 2장 넣고, 뚜껑 덮어 20분 정도 푹 끓여줍니다. 참, 전 그냥 했지만 브로콜리 색깔을 살리려면 마지막 5분 정도에 넣어서 끓여주세요. 간을 보고 소금 조금, 후추로 마무리하면 완성입니다. 콘소메로 간단하게 만드는 스프. 소세지의 맛이 크게 좌우해요. 좋은 소세지 쓰세요. 일본의 겨울은 역시 포터푸죠? 야채도 듬뿍. 근데 너무 많이 만들었나요? 다음날 아직 반 솥이나 남은 포토푸. 작은 냄비 두 개에 나눠서 카레 루만 넣으면 바로 카레로 변신. 이번엔 버터 2큰술, 밀가루 2큰술, 전자레인지 1분 돌려 골고루 섞어두고, 우유 한 컵을 몇 번에 나눠 부어 골고루 저어주세요. 그럼 화이트 소스가 되어 간단하죠? 준비된 화이트 소스 재료를 또 다른 포토프 냄비에 부어 끓으면 우유가 들어간 만큼 간이 약해서 소금 넣어 간을 맞추고 후추까지 살짝 해주면 크림소스도 완성입니다. 어제까지 포토프였는데 진짜 감쪽같죠? 샐러드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내고 따뜻한 크림수로 속까지 뜨끈한 크리스마스. 놀라운 변신력. 포토후 한솥 끓일만 하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소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